자, 오늘은 말이죠. 지금 시리즈로 기획되고 있는 골퍼들을 위한 부상의 방지에 관한 콜라보를 하기 위해서 케어 필라테스 박민선 원장님과 그다음에 분당 외일정형외과 송태식 원장님을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는 않습니다. 사실은 많은 궁금해하지는 않는데. 요런 것들을 제가 이제 기획해서 하는 이유가, 골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, 사실은, 부상들이 좀 꽤나 많이 있잖아요. 두 분 같은 경우는 부상에 관한 어떻게 보면은 방지 쪽, 그 다음에 근력 강화, 그리고 부상 이후, 이런 게 나뉘어져 계신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, 제가 최근에 보면은 연습장에서 연습하시는 분들 보면은,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이, 사실은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. 남자분들은 뭐 아프면 금세 병원을 가는데, 여자분들은 아프면 좀 참고 있다가 나중에 병을 키우는,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어떤 예방 차원인가요? 그렇죠. 이제 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다치신 후에는 보온을 아무래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, 그 전에 뭐 경기력 향상이나 아니면 아예 그 관절 다치는 거를 방지하시기 위해 운동을 하러 많이 오시는 병원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, 보통. 이제 골프로 오는 경우에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상 부위가 달라서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팔쪽 부상이 많고, 남자는 이제 허리 쪽 부상이 많아요.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뭐 허리 아파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, 여성분들은 뭐 엘보를 갈라서 오는 경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네요. 우리 회원들도 보면 엘보 쪽에 이제 좀꽤 무리가 와서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남자분들, 특히 갈비뼈 아픈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분들이더라고요. 유연성이 떨어지죠.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요, 뭐두 분이 워낙 좀 저명하신 분들이라 조금 많이들 알려져 계시긴 한데, 골프는 어느 정도 즐기시는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. 왜냐하면 두 분이 국가대표 프로 선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명 프로 선수들의 어떤 트레이너부터 시작해서 치료를 하고 계시니까. 박민수 원장님은 어느 정도 즐기시는 게? 저는 사실 운동을 워낙 했던 직업군에 있기도 했었고, 뭐 사실 나이가 아직 많지 맞죠? 저희도 많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구력은 오래되진 않았고, 이제 1년에 그 시즌 딱 치기 좋은 날씨쯤에는 한 2주에 한번 정도 지인분들이랑 관람하는 그러시군요. 그럼 실례지만 어떤 스코어는 어느 정도 나죠? 아유, 그런 거는 비밀입니까? 그냥 밀리지 않고 제일 아, 그 정도면 뭐 다행이죠. 좋은 거죠. 그리고 우리 저기 송태진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 그 협회 선배님이시기도 해요. 프로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, 어떻게 그 골프는 자주 즐기시나요? 저희야 뭐 이제 아무래도 직업상 바깥쪽을 잘못 나가니까 주말에만 나가고 있습니다. 주말에만 이제 주말에. 뭐 아무래도 좋아해서 이뭐 골프 쪽 부상을 보게 된 거니까, 골프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택한 거니까 아무래도 자주 나가게 되죠. 옛날에 그 누구한테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요. 병원 갈 때는 수요일 날은 가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, 아니, 왜 그러냐 그랬더니, 제가 아는 그 재수생, 입시생 원장님이 계신데, 그분이랑 같이 즐기시는 분이, 제가 알기로도 정형외과 원장님이세요. 근데 그분이 수요일 날은 오지 말아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, 수요일 날은 골프장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수술하기가 손이 떨린다.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이제 신호 의사들이 좀 많이 있죠, 오전에는. 그래서 좀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요즘에 그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전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, 남녀의 비율이 꽤나 차이가 나긴 나도, 남자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셨죠. 이제 필라테스가 근력 강화에도 좋기는 하지만 관절 유연성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여자분들은 주로 이제 몸 관리나 그런 걸 많이 하시지만, 남자분들의 경우에는
특히 네. 골프 치시는 분들은 네. 관절, 어깨, 뭐 고관절 그런 척추 관절의 유연성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보다 남자는 네. 그런 거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최근에 좀 많이 바뀌니까 이런 트렌드 같은 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송태진 원장님께서 해주실 말씀인데 오늘 찍을 내용은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? 아무래도 골프 부상을 좀 방지하는 네네네. 쪽에 방지. 예방하는 네. 쪽으로 네. 중점을 두어서 네. 뭐 할 수 있는 운동을 몇 가지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네. 아프고 난 다음에 할 수 네. 있는 테이핑 한두 개 소개시켜 드리고 네. 근데 이런 거 다 그거 해주시면은 병원 매출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게 아닐까요? 그런 리가요? 네. 그래서 오늘은요, 설명이랑 해설은, 웰정외과 송태진 원장님께서 해주실 거고, 그 다음에 시범은, 퀘어 필라테스 박민성 원장님께서 해주실 겁니다. 자,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네.